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느 설교나 다 어렵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는 저에게 참 무거운 짐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면서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말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회,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되니까요. 특히 되갚아주실 것이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 아무것도 없으신 부모님, 복덩어리입니다. 왜? 그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면 그건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 안 하셨습니다. 왜? 그건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덧붙여 주신 계명입니다. 왜? 저절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고 또는 너무 잔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아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든지 당장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사랑이 없는데 도대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속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끓고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날마다 누려지면 그러면 공경 못할 부모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절 끓는지, 주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그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부모도 사는 길이지만 우리 자신도 사는 길입니다.